조선 20대 왕 경종과 선의왕후의 의림을 가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의릉입니다. 의릉에는 조선 20대 왕 경종과 선의왕후 어씨가 잠든 능입니다. 이제 왕과 왕비가 잠든 의릉으로 가봅시다. 능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는 그 경계를 나타내는 금천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천교를 지나 왕릉으로 서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종과 선의왕후가 잠든 의릉은 다른 왕릉과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살문을 지나면 참도와 배례석이 나오고 뒤편으로는 정자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 왕릉의 기본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릉의 모습은 다른 조선 왕릉과는 다르게 매우 깔끔하게 조성된 왕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의릉에 가신다면 더 아름다운 왕릉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속 고요한 모습을 갖춘 조선 왕릉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고요한 숲 속에 위치한 왕릉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릉 주변의 숲이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더 신성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조선 왕릉에는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둔 참도가 있습니다. 참도에는 신도와 어도로 높이가 다른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신도는 능의 주인이 걷는 길이며 어도는 왕이 걷는 길이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왼쪽의 신도가 오른쪽의 어도보다 높게 조성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조선 왕릉을 관람할 때는 신도로는 가지 말아달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오른쪽 길인 어도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참도를 쭉 걷다 보면 한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정자각으로 능침 앞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대부분의 정자각은 다섯 칸의 정자각으로 조성이 되었지만 의릉을 포함한 다른 왕릉들의 정자각은 여덟 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자각의 오른편에는 비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각은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처음 조선 왕릉에는 신도비를 세웠지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였기에 간단하게 비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신도비는 무덤 주인의 업적을 적었으나 이미 실록이 있었기에 간단하게 비각으로 조성이 된 것이랍니다. 현재 의릉은 매우 깔끔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왕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릉도 역사적으로 아픔을 간직한 왕릉이랍니다. 과거 1960년대에는 의릉 근처에 중앙정보부 건물이 들어서면서 능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자각 앞에는 연못을 조성하여 인어가 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의릉 근처에는 부중앙정보부 강당 건물이 현재까지 남아있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 의릉의 모습을 사진으로 계속 담아보았습니다. 의릉에 잠든 임금 경종은 파란만장한 삶을 산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19대왕 숙종과 희빈 장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본 숙종은 원자로 책봉을 할 정도로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3살이 되었을 때는 왕세자로 책봉이 되면서 왕실의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어머니 희빈 장씨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의 앞날은 창창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앞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치는 매우 혼란스러웠기에 남인과 서인의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인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희빈 장씨가 왕비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경종한테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행복한 때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는 후궁이었다가 1689년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경종이 서자가 아닌 적장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후궁 소생이던 경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것을 신하들은 반대하였습니다. 아직 왕비이던 인현 왕후의 나이가 23살이었기에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본 것이랍니다. 그런데 숙종은 늦은 나이에 본 첫 아들이었기에 세자로 책봉하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세자가 후궁의 아들이면 정통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머니 희빈장 씨를 왕비의 자리에 올린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인 세력들은 희빈장 씨의 편에 섰기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처럼 경종은 어린 시절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694년에는 갑술왕국이 일어나 서인들이 다시 집권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현 왕후가 다시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며 희빈 장씨는 다시 후궁의 신분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자이던 경종은 법적으로 인현 왕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경종은 세자 시절 인현 왕후와 희빈 장씨를 극진히 모셨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러나 경종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1701년에 어머니 희빈 장씨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야사에는 인현 왕후를 저주하여 죽게 만든 죄로 인해 사약을 마셨다고 전해지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록에는 숙종의 명을 따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정사에서는 세자이던 경종을 위해 순순히 사약을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사에서는 사약을 마시지 않기 위해 진상을 부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인이 기록한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답니다. 당시 14세였던 경종은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치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가 자신의 앞날을 위해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경종은 크게 슬퍼했을 것입니다. 세자이던 경종은 장례식에 참여하여 3년 가까이 상복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숙종이 병으로 인해 눕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자이던 경종은 성인이었기에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이복 동생이던 연인군이 있었기에 조정을 장악하던 노론은 세자를 교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경종은 대리청정을 잘하였으며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종은 조선의 20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위는 안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인군을 지지하던 노론 세력들로 인하여 그는 하루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노론과 소론이 크게 싸우기에 제대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종은 아들이 없었기에 결국 연인군을 왕세자로 삼았습니다. 이복 동생을 후계자로 삼은 것은 결국 노론 세력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 속에서 경종은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종의 건강도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1724년 경종은 37세의 나이로 승하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로 승하한 경종의 삶은 짧지만 파란만장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여전히 논란이 가득합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복 동생인 연인군이 독살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그래서 조선 21대 왕 영조는 선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리에 콤플렉스가 생길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경종에게는 두 명의 젊은 왕비들이 있습니다. 원비인 단위왕후 심씨는 1696년 11세에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그녀는 1718년 33살의 나이로 승하였습니다. 그래서 1718년 14세였던 어씨를 세자빈으로 간택하였고 1720년 경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노론 세력이던 어육구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씨는 경종의 왕비가 되면서 소론으로 전향하였고 남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의왕후 어씨는 16살이나 차이나던 경종과 후사가 없었습니다. 경종이 승하할 때 그녀의 나이는 20세였다고 합니다. 왕대비가 된 그녀는 조선 21대 왕 영조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기록됩니다. 각자 소론과 노론 세력으로 달랐던 점도 있지만 영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도 매우 논란이 많습니다. 1730년 26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이것이 영조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영조의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도 식사를 거부한 끝에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것을 통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20대 왕 경종과 선의왕후 어씨의 삶과 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